2022년 7월 9일 토요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 인천의 K리그 1 경기가 열립니다. 전북과 인천 사이에는 유독 펄펄 날았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1년 전 짜릿했던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 2010년 봄의 기운이 한창이던 4월 4일 전북은 전주성에서 인천을 상대하게 됩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나온 인천의 기세에 눌린 전북은 전반 4분 만에 도화성에게 선제 실점을, 32분에는 강수일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궁지에 몰리게 되죠. 스타는 위기에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북의 영원한 캡틴 라이온킹 이동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강승조의 만회골로 추격을 시작한 전북은 전반 36분 최태욱의 패스를 받은 이동국이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인천의 골망을 가르며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골은 2010 시즌 이동국의 K리그 마수거리 득점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시탐탐 인천의 골문을 노리던 이동국은 후반 31분 임중룡의 백패스를 가로채 돌파를 시작했고 골키퍼까지 제친 뒤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전북에게 귀중한 승점 3점을 선물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뒤 전북 최광희 감독은 이동국에게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죠. 수박 유니폼, 전북 셀로나라는 애칭으로 기억되던 전북의 2011년.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전북은 화려한 시즌을 시작했고 4월 30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든든한 날개가 됐지만 당시 인천 소속이던 한규원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한 전북은 임유환의 동점골로 승부를 다시 팽팽하게 맞추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죠. 이번에도 이동국의 발끝이 빛났습니다. 전반 13분 황보원의 슈팅이 수비수 몸에 맞고 흐르자 벼락같이 달려든 이동국은 깔끔한 오른발 슈팅으로 천금같은 결승골을 장렬시켰죠. 지난 광주전부터 시작된 연속 공격 포인트가 3경기로 늘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25분 그림같은 다이빙헤더 슈팅으로 인천의 골문을 열어젖힌 이동국은 이날도 멀티골을 완성하며 인천 킬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2018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경기장을 두드렸지만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10월 20일 이미 32라운드 울산전 무승부를 통해 스플릿라운드 이전 조기 우승을 확정 지은 전북은 홈으로 인천을 불러들였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앞두고 있던 터라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죠. 하지만 인천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10월 20일 경기 전까지 2018 시즌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전북에 패배가 없었던 인천은 무고사 남준재의 골로 한 발짝 달아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소 김빠진 우승 세리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 최강희 감독의 선택은 이동국이었습니다. 손준호 대신 그라운드를 밟은 이동국은 김신욱과 함께 계속해서 인천의 골문을 두드리며 득점을 노렸습니다. 아드리아노의 행운의 굴절 프리킥으로 동점을 만든 전북. 시간은 흘러갔고 이대로 무승부가 되나 싶었던 후반 42분. 이동국의 머리가 빛났습니다. 이용의 크로스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문전으로 날아갔고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이동국은 감각적인 백헤더 슈팅을 통해 공의 방향을 바꾸며 골대 뒤에 모인 홈팬들에게 역전의 짜릿함을 선물하게 됩니다. 이동국의 골로 인천전 승리를 챙기게 된 전북 선수단은 팬들 앞에서 한바구음과 함께 우승 세리머니를 즐겼고 K리그 전구단 상대 승리라는 위협을 달성하며 절대 1강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됐죠. 이동국의 마지막 인천전 득점은 그가 은퇴하던 해인 2020 시즌 6월 13일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후반 10분경까지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던 양팀. 이동국은 박스 안으로 투입된 공을 센스있는 가슴 트래핑으로 돌려놓았고 공이 인천 김현수의 손에 닿자마자 주심은 단호하게 휘슬을 붑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페널티킥 키커로 골문 앞에 선 이동국. 이동국의 발을 떠난 공은 시원하게 인천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동국은 멋진 거수 경례 세레모니로 자신의 현역 마지막 인천전 득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022년 7월 9일 토요일 오후 7시 라이온킹 이동국의 뒤를 이을 새로운 인천 킬러의 등장을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주성에서 뵙겠습니다.
한 도전 움츠려진 가슴을 쫙 펴고서 소리쳐보자 승리의 함성 두 팔을 벌려 다 같이 외쳐 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게 간절한 소망을 담고선 더 이상 패배